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19일자 지금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화면에 들어오는 부분만 보시어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에도 이 정도 하락을, 아이고, 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욱더 큰 하락이 나타나면서, 13년 만에 하락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13년 만에 하락보다 더한 상황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정도로 하락폭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었고,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중국 증시가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 대신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환율이 일단은 1274원까지 크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버렸죠. 이게 정말 이 숫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코스피가 8.3% 그 장중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할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었고요. 사실 오늘 방송 녹화하기도 싫었어요. 오늘 에이 참 뭐 이렇게 빠지냐 싶어가지고 에이 그냥 안 해야겠다 하다가 그래도 또이 시장에 대해서 또 위안을 삼고 싶어 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 건데 그분들하고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코스닥이 오늘 11%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11%씩 하락하니까 종목으로 따진다면 한 20, 30%씩 다 빠졌죠. 그만큼 오늘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빠지면 사실 조금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진짜 이렇게 빠지는 건가 싶을 정도에 대한 생각도 또 드는 그런 시장이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시장에 대한 특징을 1번을 잠깐 보면 일단 나스닥 선물에 휘둘린 한국 증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나스닥 선물 시장이 조금 빠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움직여 버리는 모습이고, 그 나스닥 선물이 조금 오르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조금 보합권 내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여전히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도가 나타났고, 오늘 개인들의 매수는 대신 좀 줄었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장중에는 정말 뒤도 안 보고, 3,500원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상당히, 뭐랄까, 한편으로 좀 무식한 매매 방법이죠. 제가 웃는 거는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어이없어 가지고 웃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관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좀 동참하면서 그래도 장중 시장에 대한 하락을 조금이나마 그렇게 좀 많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정말 미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과 일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만 유일하게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상당 부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미국이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이다. 뭐 그렇게 한편 또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수 포인트를 잠깐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일단 2008년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주가 자체가 하단이 이제 463포인트, 그리고 여기에 조금 한번 우리가 월봉상의 주가 파동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 이후에 여기 찍고 가서 여기에서부터 해야겠죠. 그럼 그 포인트를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보면 요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던 거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277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2085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요 정도 포인트부터 거래량에 대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봐도 되지만, 여기서도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포인트부터 보는 게 낫겠죠. 여기서부터 같이 512 포인트 정도로 파동을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512로 하더라도 우리 1110,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는 요 포인트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 앞에는 어차피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512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상단에 있는 2085 포인트에 대한 지지 자리가 이제 1110 포인트거든요. 그것을 이제 일봉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 자, 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51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85, 그리고 1110포인트였는데요. 그럼 이 1110포인트에서 이제 890까지 약 200포인트 정도 흔들리는 모습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드러나는 포인트였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행보를 조금 붙이면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키우면서 옆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넘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뒤에 나오는 요번에 요 자리 파동도 마찬가지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포인트가 2607포인트까지, 992부터 2607포인트까지 올라왔던 부분이었는데, 992, 1610포인트죠. 1610포인트고요. 1610포인트는 우리가 일전에 계산을 했던 자리였죠. 그 161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1440포인트 정도 오늘 빠져버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00포인트 정도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이 정도 자리에서 이 정도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자리 자체에서는 상당한 지금 침체 구간입니다, 사실. RSI 지표도 보이다시피 상당한 침체 구간, 이때까지 이렇게 침체 구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하방 자체가 여기까지 벌어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면.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상대적인 RSI 지수잖아요. 그럼 우리 2008년도에도 상당한 깊이를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빠졌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진 적은 없었단 말이죠. 지금 여기 20포인트였고, 여기서 크게 빠졌던 데도 15포인트였는데, 요번에 12포인트까지 빠진 적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거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그런 부분, 우리가 진짜 역사를 함께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에 대한 하락이 이번에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포인트 자체는 조금 과하게 지금 하락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507포인트가 계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 507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번더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한 100포인트 정도 더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 앞에 한번 침체 구간이 발생을 했지만, 그 구간만큼 지금 여기서도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 부분 자체를 고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저는 좀더 보유를 하셔야 되는 자리. 오히려 지금은 좀더 추가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이대로 여기서라도 뭐랄까 이제 던지고 나가는 것은 저는 뭐 그거에 어쩔 수 없죠. 뭐 본인이 던진다는데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제가 그죠?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더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를 동참할 때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5,000원이 한번 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방송국에서도 드렸고, 우리 PD들 다 알아요. 45,000원 깨졌는데 오늘 연락 왔더라고. 45,000원 깨졌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은행 갔다 올까요? 묻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늘 사실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산다고 연락이 가장 많이 오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서 또 연락이 가장 많이 오셨고, 문자는 제가 답장도 다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전화도 다못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분들은 지금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살려고 하시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금의 기회를 삼아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참, 일단은 좀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오늘 지금 은행 적금과 예금에 대한 걸좀 찾아봤었는데, 요건 현재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적금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높은 적금이 1년으로 봤을 때 2.3%가 가장 높고 2.7%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2.7%라고 해도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를 또 빼야 되니까 이거보다 좀 낮아지죠. 그러면 뭐 우리가 100만 원 적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 자체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마찬가지로 뭐 예금을 1,000만 원 했다. 그러면 이자도 더욱더 낮아지겠죠. 이자를 1,000만 원 하면 예금을 1,000만 원 하면 1년 지나면 그러면 20만 원채안 되죠. 왜냐하면 이자 소득세 붙으니까 그럼 한 17만 원, 16만 원 되겠다, 그죠? 1,000만 원은 그러면 1억 넣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빠지면 42,950원까지 빠졌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고, 우리가 앞에서 방송을 할때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빠질 것이다. 주가는 일단은 45,000원 이탈해서 뭐 예상했던 가격대까지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있는가?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적금보다 과연 좋을까? 예금보다 과연 좋을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실적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가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요거는 이 감사 보고서는 이제 2019년 결산 보고서겠죠. 그 여기 영업이익 부분으로 계산해 보면 영업이익이 1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7조입니다. 27조 7천억 정도 실적을 내는 기업이고, 거기에 주식수를 대입하고 현재 주가 42,950원 했을 때 현재 PR 밴드는 약 9.2배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8배 정도를 잡는다면 한 37,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평균적인 PR 10배를 잡아서 한번 같이 본다면 46,500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자리는 9.2배 정도 되는 순으로 상당히 PR 10배가 되지 않는 그런 가격 권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비해서는 적정한 주가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비성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빠졌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저는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지금 사가지고 1년 지났을 때 과연 삼성전자가 43,000원 이상 갈 것이냐? 그 부분 자체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가지고 1년 뒤에 삼성전자가 44,000원 이상만 가더라도 적금이나 예금보다는 좋은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질문은 당연한 부분으로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년 뒤에 44,000원 이상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식을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이 경기 부양책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일시적으로 지금 전염병이 크게 확산되면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우리나라의 초우량주들이 많이 빠져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시장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인가? 그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 시장 자체는 비성적인 투매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은 크게 빠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을 다시 한번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건널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돌고 있는 전염병이 유럽과 미국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확산된 것을 멈출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백신이거든요. 그 백신에 대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 자체가 전반기 내에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그때는 이 가격대보다 훨씬 더 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좀더 여유 있게 우리가 이 기업을 접근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동학 개미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학 농민 운동이,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동학 개미 운동은 외국인들로부터 삼성전자를 지키자는 운동이다 라고 표현하시던데, 사실 뭐, 이런, 이 기업에 대해서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뭐, 사실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사는 것이 본인의 이익 때문에 사는 거지, 삼성전자를 찍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냉정하게 다그 본인의 이익을 보려고 삼성전자 사는 거지, 그것은 너무 의미부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전혀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익을 볼수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비록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제가 예상했던 밴드 45,000원보다 45,000 이탈된다고 했는데도 이 정도의 이탈은 좀더 과하게 이탈됐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다만 지금 자리부터는 충분히 좀더 지켜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고요. 다음 주 중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도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 주식을 조금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점유율이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또는 인텔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주가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2019년 5월 달에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였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던 자리, 지금 인텔 같은 경우 미리 한번 3월 16일에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그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자, 요 자리. 3월 5월 달에 찍었던 저가 권역을 지지를 받고
넘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기업도 같이 한번 본다면,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019년 5월 달에 저가 권역을 똑같이 찍었었는데, 그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지지가 목을 걸어주는 모습이 한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5월 달에, 자, 5월 달 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대한 지지 자체가 오늘 다시 한번 형성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더 붙여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견해에서 우리가 SK하이닉스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SK하이닉스 2019년 5월 달이 이 자리거든요. 그 여기에 대한 지지 권역이 바로 이 자리였죠.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오늘 7만 원대, 장중에 제가 가족분들 7만 원대 깨질 수 있다 했는데, 자, 그 자리 밑에서 여기서 자리를 또 똑같이 잡고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좀더 붙일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일정 부분에 대한 지지가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예, 지금은 그런 자리까지는 내려왔기 때문에 좀더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백신 가격의 개발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당 확산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조금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냐면 확산이 계속적으로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쉽게, 또 특히 유럽 안에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확산이 되니까, 아,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 나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편으로는 갑자기 조금 오싹했습니다. 지금은 꾸준하게 이런 전반기 내에, 백신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라고 봤을 때, 그 개발 자체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시장에 대한 반등 또는 글로벌적인 증시의 안정이 좀더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자리는 좀 과하게 빠진 자리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서 시장을 좀더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하락은 어디까지라고 적어놨는데, 하락이 일단 나올 만큼은 나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 다우, 그리고 뭐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바느 지수까지 하락은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다만 그 하락에 대한 기준 가격 밑에서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큰 폭의 하락세와 상승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걸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된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무조건 지금은 좀더 가지고 가셔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하락폭이 2600포인트부터 1400포인트까지 빠진 거기 때문에 딱 금융위기 때만큼 1200포인트가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이것은 역사에 이런 일이 또 다시 한번더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도 좀더 반등에 대한 시그널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큼에도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의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한 2주 정도 추천주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조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2주 전까지는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뭐, 눈치챈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삼성전자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자리 정도가 빠지면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가격 권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대부분 삼성전자 지금 이제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대신 시간적인 부분은 문제겠죠. 자, 그리고
시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최근에 2월 달부터 방송에서 이 시즌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도 시즌을 3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시즌 자체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키트 업체 중에서 유일하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신고가를 이어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리부터도 약두배 정도가 올랐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앞에서 한번 멈췄던 것은 전고점 부근에서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 붙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돌려서 좀더 올려내지 않을까. 지금은 백신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지만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그래도 전 세계 기술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그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코덱스 원유 선물인데, 요건 이제 ETF입니다. ETF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순자산 가치하고, 그리고 이제 괴리율을 조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ETF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농특세 자체가 없으면 0.3% 자체는 없습니다. 증권 수수료는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원유 선물은 뭐냐면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WTI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빠지면 주가도 같이 빠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유 가격 자체가 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우리 일전에 봤던 이 석유 및 가스 배럴 원유 생산 단가인데요. 물론 2016년 자료지만 우리가 미국에 대한 그 세일가스에 대한 부분이 24달러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름이 한 21달러 정도 나옵니다. 원가가요. 생산 마진 원가가. 그리고 이라크, 이란, 사우디 이 중동계 나라가 10달러 부근이고 러시아도 지금 한 19달러, 18달러 정도 되거든요. 인도네시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금 현재 이 원유 가격이 20달러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는 마진 자체가 남기기 힘든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빠진다. 저는 그건 좀 어려울 거라 봐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원유 가격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더 넘어갈 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지금 원유 가격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실 건데 그 원유 가격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환율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상당 부분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 원유 가격을 잠깐 보시면 자, 이미 이제 24달러 정도까지는 올라왔죠, 지금. 지금 오늘 23달러 정도까지, 20달러, 최저가가 이제 20달러, 54센트까지 빠졌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저렴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여기 가격대가 이만큼 빠졌었고, 그 다음 2016년 2월 달 26달러 2센트가 마지막, 26달러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가격대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원유에 대한 부분에 상승 쪽에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 자체가 상당히 급변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 보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뭐 힘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잠깐 아까 전에 밖에 나갔다 왔었는데 이렇게 큰 하락폭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하루였고. 일단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참지 못하고
이제 시장을 이탈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탈하실 분도 이탈하십시오. 주식을 이제 그만하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떠나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분들 가지 마세요 해도 갈 분들은 가야 됩니다. 가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아직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식시장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비이성적으로 하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결국 이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성을 찾았을 때 결국에는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들어갔거나 또는 추가 매수를 했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복구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탈해서 나가버리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것을 좀 판단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끝까지 이겨내보자. 이거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